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단열을 위한 시설 보강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다섯 명이 둘러앉자 경로당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찹니다. 냉방기라곤 선풍기 한 대뿐. 지자체가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냉방비를 올해 20만 원으로 높였지만 인가를 받지 못한 이 경로당의 경우 그림의 떡입니다. 이래가지고 노인들 앉아서 놀다가 지치면 애가 누워있는데 좀 뜨겁습니까? 오늘 바람이라도 부네요. 그러니까 어쩔 때는 보면 노인들이 참 그래요. 되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게 길을 많이 못 거시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계시는 것이. 올여름 광주에서 200여 곳이 늘어난 무더위 쉼터도 취약계층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은행 등 주 이용객이 뚜렷한 곳이다 보니 특별한 용무 없이 무더위 쉼터를 찾기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. 앉아있게 거부하지. 손님들 오고 그러는데 그 앉아서 뭐하고 있었을 때.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의 열기가 흡수되는 걸 막는 쿨루프를 설치하고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곳이 허다합니다. 좀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게 시설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폭염이 닥쳐서야 지자체들이 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찜통 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